FC 서울 이적 루머. FC 서울이 관심을 보인다는 호주 국가대표 도마스 등을 알아보자. 루머일까? 진짜일까? 파워 축구. 2021년 12월 26일 축구 통계 및 선수 이적 정보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서 호주의 국가대표 센터 백이 서울로 향한다는 루머가 나왔다. 정확히는 FC 서울이 아프리카 태생이지만 호주 여권을 지닌 선수와 접촉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루머지만 50대 50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해보겠다. 그 주인공은 바로 호주 국대 토마스 댕. K리그에서 각광받고 있는 호주 아시아 쿼터. 포항 스틸러스의 알렉스 그랜트, 인천 유나이티드의 해리슨 델브리지, 수원 FC의 라클란 잭슨 모두 센터백을 보는 수비자원이었고 모두 평타 이상의 활약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분은 아직 유보해줘야 되고 런그만 코너 제프만은 새년 먹기로 서울을 나갔지만 몸값 대비 실력이 좋은 호주의 아시아 쿼터는 K리그와 궁합이 잘 맞는다 보여진다. 토마스 댕은 난민 출신이라. 내전의 휩싸인 남수단을 떠나 케냐 나이로비로 떠난 1997년 토마스 댕은 태어난다. 이후 토마스 댕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준 호주에 정착을 하고 호주 애들레이드 남수단 공동체에서 축구와 함께 성장했다. 멜버른 빅토리 유스팀 출신인 토마스 댕은 15-16 호주 A리그 개막전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프로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한다. 16-17 시즌에는 PSV 아인트호벤 리저브팀으로 임대를 가 5경기를 소화한 후에 다시 멜버른 빅토리로 복귀한다. 이후 멜버른 빅토리에서 줄곧 활약하다 2020 AFC U23 챔피언십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일본 J리그 우라와 레즈로 이적해 첫 시즌은 19경기 1685분간 한 골 1도움으로 활약하지만 다음 시즌이었던 2021년에는 6경기밖에 나서지 못했다. 우라와 레즈와 결별한 토마스 댕은 호주 언론 FBTL과의 인터뷰에서 우라와 레즈를 저격했다. 구단에서 부상으로 재계약을 낳는다는 말에 실망했다. 나의 부상이 내가 스스로 몸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들렸다. 내가 닥터에게 부상으로 경기나 훈련이 어렵다고 하자 그는 오히려 나에게 진통제를 전해주었다. 고 말했고 우라와 의료진의 안일한 대처가 자신의 몸 상태를 악화시키고 선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통제만 처방한 닥터와 이를 방관한 우라와 레즈와 나를 세웠다. 클럽 성적은 부진했지만 토마스 등에게 2021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기억된다. 도쿄올림픽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아르헨티나, 스페인, 이집트와 상대하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특히 2-0으로 승리를 따낸 아르헨티나 전에서는 경기 후 MOM에 선정되는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다. A매치 기록은 2018년 쿠웨이트와의 친선 경기에서 14분간 뛴 한 경기가 전부지만 올림픽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다시 사커루 군단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과의 인연은 5게임이 있다. 2018 AFC U23 챔피언십에서 90분간 활약 3-2 패배. 2018 AFC 챔피언스 리그 울산 현대 원정에서 풀타임으로 뛰었으나 무려 6-2로 압도당했다. 2019년에는 대구 FC와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두 차례 만나 모두 출장했으나 1차전 3-2 패배, 2차전도 4-0으로 패배하고 만다. 2020 도쿄 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한 AFC U23 챔피언십에선 한국과 4강에서 만나지만 벤치만 밟았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도 한국이 2-0 승리. 토마스 댕은 키 178cm, 몸무게 73kg 센터백보다는 작은 편이지만 발이 빠른 편이고 때에 따라 우측 풀백도 볼 수 있다. 키는 작지만 특유의 탄력으로 공중볼도 잘 따낸다. 특히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고 간간히 슈팅으로 골도 뽑아낼 줄 안다. 토마스 등의 형인 피터 댕은 남수단 대표로 활약하고 있고 같은 난민 출신인 아원 마벨과 함께 대표팀의 승선에서 쿠웨이트전 4-0 승리를 합작해내며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난민 출신에서 국가대표로 엄청난 인생 역전을 보여준 토마스 댕. 과연 그를 2022 시즌 K리그에서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워 축구!